아무튼 잘해보시오. 근데 분명 아씨께서 물으실 텐데. 왜? 아씨께서는 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궁금해하십니다요. 내일 격구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말이요. 이보시오,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 아유, 정말. 아쉽게 전해주시오. 나 김준이 싸울 수 있다고 말이오. 격구장에 나갈 수 있다고 말이오. 보시오. 네. 아이고, 정말. 아유, 조심하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않소.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병자로구만. 무슨 격구는 많이 드시게.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씨를 뵙게 해주시오. 아씨를 뵙게 해주시오. 뭐? 아씨를? 이자가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노예 주제에 누구를 보자 말자 한단 말인가? 엉망진 것하구네.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 선생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스님? 이제 그 공역장도 벗어나셨습니다. 왜 격구장에 다시 나간다는 것입니까? 왜요? 가야 해, 와라. 다른 길이 없어. 왜요? 스님께서도 다른 이들처럼 가병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도대체 왜 죽음의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죽지 않아! 스님, 이 월화가 보기에 스님은 전혀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세요. 무상 스님이나 저나 이제 그냥 노예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제 뭐라도 곧 수법 스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야. 다 싫습니다. 스님께서 잘못되시고 나서 제가 잘 되면 무얼 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렇지가 않아. 절대로 그렇지가. 뭐라야? 뭐라고? 아니, 김준이가 나를 보자고 했단 말이냐? 기가 막혀. 아니, 그것이 참으로 건방지기 짝이었구나. 지놈이 감히 아씨를 보자고 해? 예. 아유, 보아하니 여기저기 터지고 싸매고 참으로 딱하긴 했습니다요. 그런데도 내일 격구에 나가겠다고 애원을 하더란 말이지? 네가 보기에 정말 많이 다쳤더냐? 예, 도무지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요. 그래? 그 정도였어? 들 뜨십시다. 참으로 오늘은 조마조마한 하루였어. 사실 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네. 소인도 그랬사옵니다, 주군. 참으로 걱정이 많았사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송기류 장군의 공이 참으로 컸사옵니다. 별 말씀을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주사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 하나 우리 홍군이 이기리라는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김준이라는 노예가 정말 큰 이변을 일으켰사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쿵 뛰옵니다. 나도 그랬다네.
아무튼 송장군이 고생을 했어. 어인 말씀이십니까, 주군? 이게 다 주군의 복이십니다. 네, 내일이 또 문제 아닌가? 대책이 있는가? 송구하옵니다. 사실 내일부터는 뚜렷한 뭐가 없사옵니다. 그 김준이라는 노예도 워낙 부상이 심한지라. 그럴게야. 더군다나 내일 나오는 아웃쪽의 자원자들은 하나같이 괴물들이야. 내일은 아주 참기 힘든 하루가 되겠구만. 고역이겠어.